형, 검토해봤어? 땅듀라. 그거 괜찮은데? 누구 아이디어야? 강여호 씨. 흑당은 우리 회사 흑당 대추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은데 두유는 아무래도 강여호 씨 집에서 순두부 식당을 하니까 거기서 발상을 얻은 것 같아. 그 집 순두부가 정말 끝내주거든. 아니, 거길 가봤어? 강여호 씨랑 한 동네 살아. 그냥 오며 가면 뭐 자주 만나고 그러네. 그래. 공모전 당선자 출신답게 강여호 씨가 그래도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시네. 네가 붙여주길 잘했다. 내가 붙이긴. 가산점 누락된 거 내가 발견했을 뿐인데. 그 말이 그 말이야. 근데 천동아. 어제 수지랑 무슨 일 있었어? 수지가 뭔가 잔뜩 화가 나 있는 것 같던데. 별일은 아니고 수지 씨가 어제 좀 많이 취했던 것 같아. 그래. 알았어. 가봐. 파이팅! 작가님,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?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. 나 취준 고백 같은 거 혹시 해본 적 있니? 아니요, 전 맨정신에도 고백 같은 건 해본 적 없는데요. 한 번도? 네,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.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. 진짜로 거절당하면 창피할 것도 같고요. 작가님은요? 고백했다 차이면 당연히 쪽팔리지. 내가 어제 그래서 취한 척을 한 거 아니겠니? 작가님! 그건 네가 알 거 없고.